예, 좀 강해요. 입문작인데도 좀 강해요. 형. 깔끔하게 1대1 한번 조지고 갈까요? 그래? 어떻게 지금 니 뿅빵이라도 좀 할래? 과연 누구 유튜브에 받게 될 것인가? 네. 아 오케이 오케이? 아시죠? 기본 국룰 타워 깨지거나 CS 100개 1킬 아.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. 야, 야, 지금 되게 진지하구나. 아, 아니야, 아니요. 대충 하고 있어요. 대충? 네. 되게 신중한데? 되게 신중해 보이는데? 어우, 어우, 말은 좋다. 준현, CS를 왜 안 먹어? 진짜 CS 좀 먹어. 간식을 했네? 설마 집 가? 아니 탑라인은 집 먼저 가면 지는 건데? 아니 왜 CS 안 먹어요? 나 잘 너보다 17개 많이 먹었는데? 지규야 너 나 잘 먹지? 준현아 CS 좀 먹어. 어? CS 좀 먹자 준현아. 이것만 봐도 둘이 딱 있을 티어에 있는 게 아닌 게. 오케이 수고 한번 걸렀고 활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투수들 복창은 복창 마냥 속에서 터지고. 수고했다. 별거 없네 골드. 골드 진짜 별거 없다. 아 너무 뻔해요. CS 100개 다 다르면 립은 6렙 궁때 세잖아요. 점화 걸고 플래시로 스턴 먹인 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니까 밀치고 저 빠지면은 립은 한 쿨 돌면은 그거 별거 없거든요. 전 점화 살았고 무조건 제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턴이었거든요. 너무나도 뻔한 플레이를 그것도 골드 30이나 되는 애가 이런 플레이를 펼쳐가지고 야 이게 골드인가? 진짜 부시고 부시고 괜히 무는 게 아닌가? 이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아 한동숙 너는 실버 나부랭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면서 저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할게 근데 강제 바꾸자 지금 플레이 편안합니다는 조금 그거 함부로 쓰지 말자 응? 형 어 인정할 거예요? 하스스톤 안 해요? 왜? 하스스톤 뺏을 때 그 무엇으로 바꿀까요? 아 아니면 품번 어때? 진유야 네? 품번 무슨 품번이야? 네 인생작을 네 아이디로 하는 거야 네? 왜? 그럼 다른 사람들이 육삼님 그거 아이디가 뭐예요? 제 진짜 인생 작품이다라고 그 어떤 뭐 다른 여성분들이 물어 아이디가 왜 그래요? 그냥 제 인생 작품이어서 저의 인생에 큰 뭔가 교훈을 줬던 작품이라 아이디로 삼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. 여러분들 적어요. 김진효가 추천하는 오늘의 뭐 아 인생작 FSET FSET 426 오케이. 닉네임 우측 상단에 뜨는 거 봐봐. 어, 예, 좀 강해요. 입문작인데도 좀 강해요. 어. 오케이, 나도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게. 네. 수고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 메모. 아 솔직히 이 형 존나 못하던데 가라앉았으면 이겼는데
아 괜히 리븐 한다고 없다 값싸갖고 나 솔직히 이 형 존나 족밥이라갖고 리븐으로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. 아 와 김성태가 극딜 넣는 거 상상해버림. 어김없이 찾아오면 내 맘에 향수만 적시고 가. 이 밤의 깊은 숨결들 살며시 내게 녹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.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. 비유가 배그하자고 말하는 거잖아. 알아들어라. 쌈님 파일 놀이에 없는데 어디서 봐야 돼요? 이왕 추천한 거 사이트도 추천해 주세요. 아 오늘 참 X같은 날이다.